끝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또 이렇게 아메리칸 블루 삽목했습니다. 이 꽃이 피는 아이를 그냥 제가 뚝뚝 잘랐습니다. 너무 키만 자라면 안 예쁘잖아요. 이 화분에 가득 차면 예쁘겠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참 삽목하기 좋은 날입니다. 비 오고 흐리고 장마철에 이런 거 하면 다 한 화분이 되면 너무 예쁘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연애 계속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요 아이 누군지 아실까요? 세상에 이렇게 신비롭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빗방울이 맺혀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꽃이 많이도 맺혔어요. 여기도 꽃을 엄청 달고 있어요. 요즘 이 아이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렇게 반응하죠. 야, 이 신경초라고, 이거 보세요. 관절까지 꺾어버려요. 옆을. 신경초라고도 하고, 미모사라고도 하는 꽃이에요. 꽃 많이 맺었죠. 꽃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어쩜 꽃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쪽은 안 하니? 이쪽도 안 하니? 이거 보세요. 좀 신기하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식물도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박한 다육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이인데, 이렇게 항아리 분해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또 제가 또 삽목을 했거든요. 바닥에다가. 아, 여기 있네. 이거 삽목한 아이인데 건드리니까 이렇게 쑥쑥 쑥 있는데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씨앗 맺힌 거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삽목도 잘 되고 옆에도 씨앗 엄청 맺혔죠? 삽목 아주 잘 되는 아이랍니다. 꽃이 너무 신비스럽고 예쁘죠?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요 이제 팝콘 베고니아 제가 여러분 또 보여드리고 또 자랑도 하고 또 지금 싹 자른 거 보이시죠? 키 자란 거 잘랐어요. 요 핑크색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예쁘게 자리 잡아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뭐 수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삽목 잘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뚝뚝 꽂아 놓기만 해도 이렇게 무조건 삽목 무조건 됩니다. 꽂아 가지고 물만 말리지 않으면. 그리고 또 요 유리호프스 제가 1차 삽목했던 아이들 키가 이만큼 컸죠. 그리고 또 2차 삽목해 놨던 아이들 이렇게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초, 이 사랑초는 당근마켓에서 제가 7,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키가 커요. 그래서 삽목할 요량으로 사다가 꽃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그 아이라 제가 다 잘랐죠. 여기 자른 거 보이죠? 이렇게 가지가 몇 가지씩 이렇게 나왔잖아요.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고요. 삽목한 아이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이제 머지않아 꽃 나서 노란 꽃을 진짜 피워줄 그날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나비수국 삽목 중이에요. 지금 꽃이 이렇게 맺히고 있죠. 이게 삽목이 잘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삽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꽂아서 방그늘에 놔두면 잘 자란답니다. 와, 이 나비수국은 그냥 키가 쑥쑥 컸네요. 이거는 학자스민 꽂아 놓은 거. 이거는 배롱나무. 이 아이는 붓들레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란디바, 카랑코에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겨울 동안 실내에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뚝뚝 잘라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또 노지로 내놓으면 정말 짱짱하고 이쁘게 자라거든요. 또 제가 외목대로 잡아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도 노지에서 키워야지만 겨울을 무난히 나고 또 겨울에 꽃도 많이 피워준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카랑코의 종류
엔젤 카랑코인가 하여튼 그래요. 꽃이 조롱조롱 이쁘게 매달리는. 꽃은 내 친구 언니께서 주신 거 제가 다 삽목해서 이렇게 키를 낮춰서 얘가 키가 많이 크거든요. 여기 다육이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서 얘들은 꽂는 것마다 다잘 자라거든요. 보세요. 여기 이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요 자른 자리 보이죠? 잘라야지만 애들이 키가 안 자라고 좀 빵빵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이 아이는 키가 굉장히 많이 커요. 키가 크면서 꽃도 많이 매달리고 하니까 넘어지기 쉽죠. 이 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몇 번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꽂아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꽂이 옆에 그냥 젓가락 꾹꾹 해서 그냥 꽂아두기만 하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난해에 멸치랑 콩이랑 언니 댁에 갔을 때 요거 꽃이 엄청 이뻤어요. 근데 요거 몇 이파리 떼서 여름 내 키운 건데 이렇게 풍성해졌죠. 미니 송약국이라고 들었는데 꼭 채송화 같이 생겼어요. 엄청 꽃도 맑고 예쁘답니다. 여기 또 베고니아가 엄청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이렇게 여기 삽목해서 심은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 피워주면 정말 보람 있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 자스민 삽목둥이들 여기 보세요. 꽃도 다 피고 그냥 잘라서 꽂았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하얀 포트분 아시죠? 여기다가 그냥 잘라서 쑥쑥 꽂아 아래쪽 잎은 줄 여기 땅에 들어가는 그 잎은 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 꽃도 다 맺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물 말렸던 이 황호적 그 씨가 많이 맺혔었잖아요. 또 팥같이 생겼어요. 팥같이. 이게 제가 살짝 벌려보니까 요거 물에 요 계속 비가 와가지고 불어서 금방 발화할 것 같아요. 땅에 묻어두면 얘들이 씨 발화를 시키려면 두달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얘는 삽목도 괜찮아요. 삽목도 괜찮고 해서 제가 씨가 많이 달려가지고 이거 씨를 묻어놔야 되겠어요. 필요하신 분들 드리게 씨를 말려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제가 미처 따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냥 묻어놔야 되겠어요. 요 삽목했던 아이는 제가 지인 동생에게 보내서 잘 자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을 물 말려서 진짜 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꽃을 또 많이 맺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삽목 잘 되는 아이 란타나예요. 란타나 저희 집이 아주 막 지천입니다. 지천. 보죠? 이렇게 잘라서 꽂아놓기만 하면 보이죠? 이렇게 쑥쑥 잘 자라요. 이렇게 온 천지의 란타나랍니다. 꽃도 이쁘고 꽃도 오래 피어주고. 그리고 이 아메리칸 블루 이 아이도 아주 삽목이 잘 돼요. 이렇게 잘라거든요. 키가 커지잖아요. 지금은 햇빛을 많이 봐서 짱짱하죠. 근데 이 아이가 실내로 들어가면 얘가 추위에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실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처져요. 햇빛이 부족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라요. 이만큼 잘라서 상투에 쑥쑥 꽂아놓으면 얘들이 또 하나 가득 한 화분이 되거든요. 꽃이 활짝 피면 정말 예뻐요. 이게 푸른 계열 꽃이 보이죠? 이렇게 또 화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색 버드나무 제가 잘랐죠. 자른 표시가 있죠. 그냥 막을 잡고 그냥 잘랐어요. 잘라서 쭉쭉 꽂아놓은 아이들이 여기 자라고 있죠. 새순이 옆에서 막 나오잖아요. 옆에도, 여기도. 정말 삽목 잘 되고 잘 자라거든요. 키우는 재미가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이 프리상초가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역시 햇빛의 힘이죠. 베란다에 있는 것은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벌써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려서 지금 비가 와서 그러지 해가 쨍 나면 얘들이 방실방실 웃을 거예요. 정말 키울 만한 아이예요. 그리고 옐로 엔젤 이 아이만큼 또 삽목 잘 되는 아이가 없어요. 여름에 새까맣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속에는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썩고 그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 완전히 삭발을 했었잖아요. 삭발을 한여름에 삭발을 한번 하고 이렇게 자라서 또 이렇게 쭉쭉 처지면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른 아이 그냥 한 움큼씩 땅에 푹푹 묻어주면 그냥 마냥 잘 자라고 있어요. 저기 군데군데 제가 다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베고니아와 일일초
제가 1일치도 며칠 전에 이렇게 잘라서 베고니아 삽목해 놓은 데다가 요런 팝콘 베고니아예요. 옆에 다 쭉쭉 꽂아 놨더니 이렇게 또 꽃을 피워주고 같이 어우러져서 뿌리를 내렸네요. 너무 기특하죠? 뱃모밀 이 아이도 제가 저 여기 이 화분에서 뚝뚝 잘라서 이렇게 심었어서 너무 예뻤어요. 근데 물을 말려버려가지고 완전히 거의 다 정말 망가지고 다시 소생한 아이 잎이 작아요. 잘 자라니 이렇게. 가을에 물들면 너무 예쁘고 꽃도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유매예요, 유매. 얘는 소박한, 야생화님께서. 야생화. 빠진 그분께서 저에게 선물하신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삽목이 돼요. 잘라서 꽂아두니까. 아, 꽃이 너무 예뻐요. 꽃을 많이 맺고 있답니다. 그리고 옐로 엔젤 제가 여기 담 밑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이렇게 지피식물이에요. 얘가 이렇게 뻗어나간답니다. 바위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꽃을 계속 피워주니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아틀란티스랍니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 노란 공이 이 아이도 노랗게 진짜 꽃이 많이 달려주거든. 햇빛이 나야지만 해를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엄청 풍성해졌어요. 정말 이 아이는 지금 몇 배로 불어났는데요. 이 아이도 삽목이 엄청 잘 돼요. 이렇게 잘라서 꽂아두기만 하면 바로 뿌리 내린답니다. 장미호부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돌판이 깔려 있어요. 그 틈에 제가 이렇게 장미호부 뚝뚝 그냥 꽂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장미호부는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또 싱그럽고 이쁘죠. 여기도 아메리칸 블루. 지금 이렇게 삽목에서 키우는 애들이 더 건강해요. 싱싱하고. 올해 무거워지면 여기 잎이 목질화가 돼서 목질화된 아이들은 삽목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풀떼기일 때 잘라서 하면 100% 삽목 잘 돼요. 제가 이렇게 자른 여기 발렌타인 자스민. 많이 새순 많이 나오죠. 발렌타인 자스민 요즘 끊임없이 피워주고 있는데요. 비가 너무 와서 좀 안타까워요. 나비 수국 이 아이 정말 아까 삽목 해놓은 거 보이시죠? 잘 자라고 삽목도 잘 되고 초록이 물론 이렇게 목질화된 가지는 삽목이 잘 안 돼요. 초록이를 삽목해야 삽목 성공률이 높답니다. 이제 얘가 특히나 키가 많이 커요. 키가 많이 크기 전에 꽃을 좀 늦게 본다 생각하시고 진작에 자르면 키다리 안 만들고 꽃도 많이 본답니다. 이 초호화도 정말 뚝 잘라서 옆에 꽂아 놓으면 너무 잘 돼요. 꽃들이 여러 개 심겨져 있으면 꽃들이 한꺼번에 많이 피면 정말 예쁘잖아요. 채송화만큼이나 생명력이 강해요. 그 자리에서 월동하고 내년에 또 시로 발화하기도 하고 이 줄기 자체가 살아있어요. 요 남부지방에는. 그래서 굵어져요. 해마다 이 목대가.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죠. 배롱나무 목백이롱 이렇게 하는 아이가 100일 동안 꽃이 필 만큼 아주 꽃을 막 오랫동안 보여주는 여름꽃이죠. 이 아이도 삽목이 굉장히 잘 돼요. 키 많이 키우시지 마시고 잘라서 꽂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삽목한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블루베리도 삽목이 잘 되거든요. 잘라서 그냥 짧게 짧게 해서 꽂아 놓으세요. 여기 보세요. 자기 화분 밑에다 그냥 꽂아 놨거든요. 이렇게 삽목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블루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물 말리시면 안 좋습니다. 오늘은 삽목 잘 되는 아이들 제가 골라봤어요. 저희 삽목, 저희 집에 삽목도 많이 해놨고 삽목도 잘 되고 또 하나 있네요. 제가 이 목베고니아 삽목 여러 개 해놔가지고 나눔한다고 참 주인이 정해져 있는 진짜 택배 보내야 될 그런 아이들이 몇 개 있어요. 이 목베고니아 그냥 이렇게 뚝 잘라서 꽂아놓기만 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꽃도 피워주고 꽃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꽃수를 보면 너무 신비스럽고 예쁘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